뭐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꿀팁을 주신다면 프렌치 인테리어 이렇게 해라. 저는 공간에 빈 공간은 조금은 놔둬야 된다라고 여기 생각해서 빈 공간이 있나요? 없죠. 좀 쉬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 3, 4만 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프렌치 키스한 느낌. 안녕하세요. 빈둥빈둥의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채널은 아니지만 목동 13단지에 와봤습니다. 이게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13단지만 해도 33동, 2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곳이 학군지이기도 하고요. 또 지하철 역세권이기 때문에 목동 단지 가운데서도 인기가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적어서 다른 아파트보다 투자성이 좀 낮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새 아파트가 되면 또 그 국토 계획이 예정대로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날 건데요. 저랑 같이 타임머신 타고 옛날 아파트 구경해 보시죠. 근데 피디님 여기 엘리베이터 없나 봐요.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둥님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더운데. 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와, 할 말 다 안. 와, 완전 다른 세상이죠. 여기가 목동 13단지 인테리어 하신 지는 한 14년. 야, 오늘 만날 분이요. 정말 대단한 분인데 현관문 보면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도자기 인형이 많잖아요. 야드로 아닌가요? 네, 야드로. 예, 야드로 스페인 회사죠. 네. 명품 도자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이것도 그러면 네, 야드로. 야드로에서 거울도 나와요? 인테리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오늘 만나실 분은 도자기 컬렉터세요. 집이 프렌치 앤티크 느낌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안에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을 요즘에 만나기 어렵거든요. 제가 미니멀만 하다가 완전 맥시멀리즘의 끝판왕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릇 읽어주는 여자라고 불리우는 네. 블로그에서 한 지금 140만의 조회수를 이루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나의 앤티크 그릇 이야기라는 앤티크 그릇에 관련된 책을 쓰고 지금은 티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라이프 큐레이션을 지향하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의 책을 읽고 아 이분 분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그릇이 컬렉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생활 속의 예술가로 이분이 딱이다 해서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 일단 집이 너무 예쁩니다. 예. 일단 가구가 이게 프렌치 스타일인가요? 네. 프렌치, 이태리, 저는 가구는 앤틱 가구보다 조금 튼튼한 걸 더 원해서 네. 예, 스타일은 프렌치 스타일이고 예, 가구는 약간 이태리 쪽이 좀 더 튼튼한 것 같아서 혹시 이 브랜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나중에 예. 해드릴게요. 만약에 프렌치 앤티크 스타일로 집을 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잘 모르신다는 분은 숙위홈이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거기. 있고요. 예. 예. 또 무아소니에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네. 이게 언제 사신 거예요, 가구들이? 되게 튼튼해. 이거 오래된 건가요? 네,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관리 잘하셨다, 그렇죠? 아파트도 관리가 잘 됐는데 아, 이게 이렇게 써보면 이런 가구들의 매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가구는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좀 싼 거를 사서 자꾸 바꾸느니 하나를 조금 투자를 해서 오래오래 계속 손때를 묻혀가면서 그래서 처음 가구를 살 때 저는 색상을 좀 통일하는 편이에요. 아 여기는 보니까 약간 그레이랑 예. 나무 본연의 네, 색깔이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사더라도 좀 맞춰가면서 하면 너무 막 이질적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구매를 하고 있어요. 한동안 그 저희가 미니멀 인테리어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런 젊은 분들 좀 외면하셨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정감이 가고 여러 곳곳에 다 도자기야. 다 도자기. 그죠? 네. 자, 여기가 저희가 2층이에요. 네. 너무 밖에서 보니까 목동 13단지 오래돼서 나무가 너무 초록초록 맞아요, 예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뭐죠? 왜 뷰를 가리셨죠? 아, 저는 나무보다 그릇이 더 훨씬 저한테 미안을 주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아니요, 동의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럼 뷰를 가린 그릇은 어떤 건지 저희가 진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요. 다 해서 그릇이 몇 개 있으세요? 정확히는 한 점 한 점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 3-4만 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로 그릇을 모을 때 디너 풀세트를 모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릇을 재테크도 아니고 제가 쓰려고 모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하고 쓰려면 약간 서양식으로 오조 이런 식으로 디너 접시도 필요하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걸로 강남에 건물을 사셨으면 제가 재테크를 잘 못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저희 구경해 볼까요? 이 장도 그러면 소파랑 같은 브랜드에서 네, 구입하신 네, 거예요? 네. 저희가 그릇을 뭐 다 보일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네. 아마도 아끼는 컬렉션 이니까 네, 네, 중앙에 위치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얘는 그릇인가요? 헝가리의 헤렌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세계 3대 그릇이라고 하는 것 중에 헝가리의 이제 헤렌드, 그다음에 덴마크의 로얄 코펜하겐, 그다음에 우리 독일의 마이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헤렌드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릇은요, 로칠드라는 그릇이에요. 우리 영어로 뭐 로스차일드 그 가문 있죠,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 들어봤죠? 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보통 보면 여기에 이 새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목걸이를 하나 이렇게 둘이 물고 있어요. 예.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이고 옛날에 지금은 물론 돈되는 거 막한 가문. 네네 그런 가문인데 아무래도 좀 돈에 따라서 격이 안 올라가니까 헤렌드에서 이 그릇을 어떻게 했냐면 로틸드 집안에 왕비가 놀러 갔다가 목걸이를 잊어버렸는데 그 로틸드 집안에서 나중에 목걸이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주면서 우리는 전부 다 새들도 다 정직하다 우리 집안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모든 분야가 근데 브랜드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느냐 스토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 집에 그릇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서로 엮어내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컬렉터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목동 13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천고가 좀 낮아요. 네. 많이 낮아요. 고가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서 맞아요. 아쉬운데 네. 10년 전 인테리어인데 사실 요즘에 워낙 미니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프렌치풍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정감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프렌치 스타일로 집을 꾸미고 싶어 해요. 앤티크 스타일로. 뭐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꿀팁을 주신다면 프렌치 인테리어 이렇게 해라. 저는 공간에 빈 공간은 조금은 놔둬야 된다라고 여기 생각해서 여기 빈 공간이 있나요? 없죠. 네.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벽에 시계 같은 것도 안 달고는 했었어요. 어. 그런데 가능하면 톤 다운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아, 집에 그 가구 색채를 네. 모든 것의 색채를 그래서 저는 싱크대나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반짝거리지 않는 이렇게 무광으로 네. 전부 다 이런 아, 식으로 그러네요.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인테리어 관심이 많아서 보면은 고급과 고급스럽지 않은 걸 가를 때 집에 일단 무광이 많으면은 맞아요. 고급스러운 느낌 훨씬 많이 준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10년 전부터도 네, 이게 2010년도에 제가 수리한 네. 집이거든요. 집 중앙에 당연히 진품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몰라. 네. 보호의 그림 네. 아몬드 나무를 네. 이거를 메인에 걸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지금 여기 벽지 색깔이 약간 그린 톤에다가 이거 맞추려고 사실은 그림을 사러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비싸고 좋은 그림도 물론 하지만 그냥 저는 여기 어울려서 네. 단순히 어울려서라는 것고 또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프린트된 제품인가요? 예. 고흐가 사실 비관적인 느낌의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아마 동생 태호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아몬드가 활짝 핀 네.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선물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그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 선생님의 행복한 해피하우스랑 굉장히 주제가 맞는 그림인데요. 거실을 구경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 그릇이 주인공인 집이기 때문에
부엌이 진짜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엌 보셨습니까? 와, 일단 그릇도 그릇이고요. 가구가 거실 쪽보다 더 장식장이 많은데 네네. 어떤 가구들인가요? 같은 브랜드인데 저는 그냥 한 집에서만 네. 계속 가서 같은 브랜드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한 건데 저는 이것도 너무 막 화려한 금장만 이런 것보다 제 그릇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좀 튼튼해야 되는 거 그걸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우리 지원 쌤이랑 취향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볼 때마다 미안한 게 저는 엄마한테 엄마 너무 요즘에 스타일 아니다. 요즘에는 미니멀하게 가는 데서 많이 이사하시면서 제가 정리를 하게 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앤티크 호텔에 온 느낌. 그렇죠. 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가구 할 때 앤티크 스타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앤틱과 빈티지의 차이를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앤틱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에 있는 나무를 싸고 있는 보호 철제수가 10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게 앤틱은 아니거든요.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지 앤틱은 가치를 둘 수 있는 예술적 거. 가치가 그렇죠. 예술적 가치와 있는. 근데 결국은 그게 모든 또 재화의 가치가 되는 거 우리 황금성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앤틱이라고 하고 빈티지는 50년 정도가 막 지난 것들이 있죠. 앤틱과 빈티지의 차이는 거기서 드는 것 같아요. 그 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여주실 그릇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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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런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요 장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 장식장 대칭으로 하는 것들이 인테리어 할 때 꿀팁이더라고요. 네. 붙박이장 많은 집을 많이 보다가 이렇게 자기의 개성이 살아있는 가구가 있는 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저희가 너무 뭐부터 봐야 되는지 우리 요즘에 저희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로얄 코펜하겐인데 이렇게 많이 이거는 제가 더 많은데 네. 다 놓고 보면 저희 식구들한테 아무래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장식장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종류 제가 갖고 있는 라인별로 몇 개씩만 놓고 나머지는 여기 박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놓냐면 나 이거 몇 세트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 찾으면 되고 오늘은 또 무슨 컨셉으로 써야지? 그러면 네. 또 오늘은 그냥 파란 걸로 이걸로 쓰자, 시걸로 쓰자. 그럼 또 이거 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별로 따로 놓는 거예요. 패턴별로 하신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 밑에는 네. 장미꽃 느낌길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기 플라워가 있고 또 요 코펜하겐의 요 예, 이 라인이 있고 예. 플레인 라인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빙앤그랜달이라는 요 같은 라인에서 좀 다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따로 있고 이게 다 지금 풀세트로 다 저 박스 예. 속에 있어요. 로얄 코펜하겐이 저는 그냥 무늬 때문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많죠. 이게 중국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유럽의 도자기는 마이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사실 그 원류는 우리 차이나라고 부르는 게 중국의 차이나거든요. 이 유럽에서 특히 어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곳에서 차를 가져갈 때 차를 마셔야 되니까 그릇을 가져갔어요. 중국 도자기를 보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한참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청화백자라는 하얀 그릇에 파란색. 네. 근데 그 파란색을 내는 것이 코발트라는 보석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거를 사놨다가 도자기 굽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1772년에 네. 노르웨이에서. 맞아요. 터집니다. 맞아요. 코발트 광맥이 네, 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덴마크나 또 이 파란 그릇을 유독 많이 쓰는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파란색의 그릇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좀 약간 제가 피에 파란색이 흐르다라고 가끔 얘기할 정도로 네. 워낙 파란색을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집에서 데일리로 쓰는 그릇이 이건데 네. 이유가 되게 음식을 담아놓으면 음식이 돋보여요. 파란색 식재료 많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꽃 있는 저런 그릇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서 빨갛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파란색은 그걸 다 수용을 해주니까 너무 네 편안해서 저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너 지금부터 그릇 모으고 싶은데 뭐부터 모을까요? 그러면 저도 코펜하겐부터 시작하세요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책을 보고 제가 뭐든지 알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로얄 코펜하겐이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 그 로고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 책을 봤으니까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 왕관은 네. 덴마크 왕실과 맞아요. 교류한다라는 뜻이고 맞아요. 이 물결 세 개 보이시나요? 이게 덴마크를 지나는 세 개의 해협. 네. 저 열심히 읽었죠. 네. 네. 요거를 알고 여러분 요거는 많이들 쓰시는 네. 로고니까 우리 빈둥님 네. 정도 되면 차 마시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세 개 해협과 왕실과의 맞아요. 교류를 나타내는 거야. 야, 조수빈 큐레이션 보시면은 많은 교양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가지 선생님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도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건너가서 유럽에서는 또 중국에서 온 금이라고 하나요? 하얀 금. 네, 하얀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이센이라는 네.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네. 마이센에 드레스덴 그때는 이제 작센 공국이라고 그 시절이었는데 1709년에 이제 이 마이센에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독일인가요? 독일? 네, 독일. 거기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왕이라는 분이 이분이 별명이 도자기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래서 도자기의 여왕. 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막 그릇을 막 엄청 도자기를 모으다 보니까 네. 심지어 자기 기마병 600명하고 네. 도자기를 바꿀 정도로. 마이센이 특징이 저는 이렇게 무늬 있는 그릇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미니멀리즘 한 거, 미니멀한 거 좋아하는데, 어, 죄송합니다. 깨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깨뜨리면 저를. 이게 선생님 책에 소개가 됐는데 저 이거 보고 네. 싶었어요. 약간 물결 네이버. 무늬 있는. 네. 네. 마이센에 가면 마이센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봤는데 사실은 하얀 그냥 그릇은 뭐 무늬가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 굳이 마이센에서 그 가격을 주고 사?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이 무늬들 있죠. 화면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너무 잔잔하게 이렇게 예. 촉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말로는 파도의 유희라고 이거를 부르거든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 네.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이걸로 이렇게 차를 마시잖아요. 요 그립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입만 대박이 될까요? 네. 깰 것 같아. 이게 입에 딱 달 때 그 입술 안에 이렇게 헉? 차가 쏙 들어오는 그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뭐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역시 마이센이구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이센으로. 어머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봐요. 특이한 이거 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로얄 코펜하겐은 좀 대중화된 브랜드라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니까 마이센이 집에 있으면 네. 나 그릇 좀 아는 여자야. 나 커피 좀 아는 여자야. 와, 근데 그릇 때문에 이렇게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게 우리 느낌이겠지만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되게 미묘하게 네.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약간 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에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약간 19금으로 얘기하면 아, 프렌치 키스한 느낌. 자, 마이센 얘기를 했는데 네. 아, 마이센 말고 한 군데만 더 알면 좋은 게 드레스덴. 네. 네. 이제 드레스덴 그릇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 마이센은 드레스덴의 수도고요. 드레스덴에서 한 기차로 20분 정도 가면 되는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그 왜 마이센이 유명해졌냐면 아우구스투스 왕이 도자기를 만들라고 했을 때 이 흙이 있어야 그 도자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마이센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고령토라는 네, 흙이. 네, 네, 네. 그래서 마이센의 공장이 생겨지면서 이제 마이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독일은 또 되게 웃긴 게 이런 하얀 도자기를요. 마이센에서 만들어서 드레스덴으로 갖고 와서 드레스덴에 또 이 채색 공장이 한 2, 300개가 있었어요. 원래.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는 이런 하얀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색깔. 그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사람이 직접 그리는 네네. 거예요? 네네. 100% 핸드메이드. 이거 하나하나 그럼 작품이네요. 그럼요. 드레스덴은 엔티그... 그러면 원래 완성된 도시였다. 그렇죠. 원래부터 네. 있던 동독의 수도. 아. 독일의 수도였. 그러니까 마이센이 독일 도자기의 시작이라면 드레스덴은 원래 완성형 도시였는데 여기가 요리 가서 더 이뻐진 거지. 메이크업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네. 드레스덴. 아, 마이센하고 드레스덴만 좀 알아놔도. 그럼요. 네, 저희 네. 저쪽에 드레스덴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뭐야?
이게 옛날 구조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식모방이라고 뭐 약간 비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 그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좀 큰 평수에는. 네. 여기 몇 평이죠, 선생님? 55평. 55평이니까 예전으로 치면 식모방이라는데 네. 여기는 티룸으로. 네. 뭐 요거. 네. 이게 지금 아시죠? 쯔비벨 뮤스터. 쯔비벨 뮤스터.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이게 체코 전통문인 줄 알았거든요. 요즘 왜냐면 네. 흔히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많이들 사실 수 있고 많이 저렴한 가격에 그래 저도 살 수 있어요? 네. 풀세트로 살 수 네. 있어요. 네. 그런 가격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늬는 되게 아는데 이게 원조가 마이센이라는 건 모르고 계셔요. 그럼 이거는 드레스된 이건 마이센. 마이센. 여기 네. 마이센에 네. 이건 오리지널 마이센. 오리지널 있고 오리지널이 아닌 게 있어. 이게 체코에서 나온 찌비벨. 아 이게 체코 네. 체코에서 브랜드 네. 네. 이거는 쇼핑몰 이마트에서 살 수. 우리도 살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이것도 거. 괜찮은데?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네. 지금 이 마이센의 쯔비벨 무스터라는 이 무늬가 사실은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청화백자에 그 있는 꽃 무늬인데요.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양파 무늬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석류꽃이에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각 외국의 헝가리나 이런 데서 따라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는 저작권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 원조는 마이센이다. 네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마이센이 돈이 없어서요. 소송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걸 써버렸어. 팔았어요. 아, 그렇군요. 니네 마음대로 써. 제가 사실 이렇게 그릇에 미친 여자라서 3만 점을 모으신 분이라서 사실 제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순 없지만 얼핏 봤는데도 아, 그냥 그릇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릇을 이렇게 모으시면서 사람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릇 모으는 게. 제가 그릇을 통해서 역사를 배웠고요. 그릇을 통해서 그림, 그 다음에 음악, 꽃,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 왜냐면 그릇을 알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원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게 되고. 외국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네. 그릇이 언제부터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는 너무너무 기억을 잘하는 게 결국은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또 세뇨리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가품도 많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지. 네. 요 제가 야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글쎄요. 제가 속옷으로 좋아하는 문입니다. 맞아요. 네. 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 것 같아요? 뭔가 더 이쁘세요? 저요? 네. 왠지 네. 이거가 진품인가? 맞아요. 역시. 진짜? 네. 저는 왜 생각했냐면 얼핏 딱 봤을 때 얘가 훨씬 색깔이 선명하고 맞아요. 이런 약간 각도가 맞아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구현해낼 수 없어요. 어머 나 진짜 조스민 큐레이션을 몇 년 하니까 눈이 보이네요. 예. 네. 여러분 그게 맞추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봐요? 이게 지금 보면 꽃 모양도 약간 조금 다르죠? 네. 꽃 모양도 좀 다르고 여기 보시면은 레이스가 얘네는 이렇게 꽉 차 있고요. 얘는 여기 지금 여기 둘러다 말았어요. 약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저 이걸 한눈에 알아보더니 네. 근데 이게 로얄 알버트에서 한 6년간 만들어내고 단종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가 요렇게 한 조의 가격이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3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게요? 네. 네 근데 요렇게.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 70만 원 넘죠. 이거 요 하나에 이렇게. 그럼 제가 사가면 안 될까요? 여기는 다 영국 그릇이에요. 아, 영국 그릇 예, 이 방은 무슨 그릇으로 부르마블 하시나요? 와, 웨지우드가 네. 영국의 국민 그릇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웨지우드랑 또 다른 버전인데요. 네. 웨지우드가 최초로 시작한 게 저 블랙 바살트라는 저 까만 그릇이에요. 그래요? 그 웨지우드는 조금 럭셔리한 그 네, 왕실 느낌이잖아요. 최초에 조슈아 웨지우드가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부터 블랙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여러 가지로 만든 게 된 거죠. 도자기 원래 화이트가 많으니까 블랙이 나왔을 때 좀 인기가 있었겠네요. 그거하고 틀린 게요. 네. 화이트가 많다라고 그러는 건 경질작이고 예. 웨지우드는 특징이요. 예. 스톤웨어라고 그래서요. 약간 만져보시면 되게 무거워요. 한번 보세요. 나 깨뜨릴 것 같아. 어머 진짜. 무겁죠? 스톤웨어라고 저 같은 그래요. 손목에 가진 사람은 힘들고 그럼요. 부러집니다. 이 혹시 이런 거 배달 오면서 부러지거나 그러신 많아요. 거 없어요? 많아요. 네. 많아요. 제가 책에서 블랙 바살트를 주문했는데 네, 깨졌다.
저 티파 저 안쪽에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네. 사실은 두 개는 손잡이가 다 깨져서 온 애들이에요. 어머, 그러면 안 버리셨어요? 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그냥 감상만 하자라고 하고 워낙 귀한 거라서. 오. 어, 얘도 깨져 있는데요? 얘는요. 제가 미국에서 경매로 샀는데. 이 그릇도 경매로 사요? 네, 네. 경매로 샀는데 저는 이건지 몰랐어요.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금이 딱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여서 보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 놓고는 이렇게 참 친절하게 자기 할머니가 아끼던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한테 팔은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아, 이 자체로 또 이게 나한테 이 사람의 소중한 그냥 할머니에 대한 저기 사랑만 기억하자. 그러고 그냥 내비로 뒀어요.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갖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가끔 이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깨질 때가 있는데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맞아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스토리와 함께 이어붙이면 다시 맞아요. 새로 시작할 그러니까 요거 글 한 장 때문에 제가 욕도 못하고 그냥 아 그래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릇을 통해 인생을 많이 배우네요. 네. 근데 웨지우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의 왕실 네. 사람들이 쓰던 네. 그릇인데 네.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웨지우드 중에서도 네. 아주 가격이 높은 애들이 얘가요? 네. 매들레인 지금 가난하네? 요거는 단종이 됐어요. 네.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구하려는 매니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얘만 실제로 한 50만 원 정도? 얘만? 네. 요거 한 조에만. 그리고 이제 이 웨지우드가 또 성공한 이유가 그 퀸즈웨어라는 그 그릇, 저 그릇 있죠? 저거. 아, 이거요? 예, 예, 예. 이건 되게 유명하죠? 네. 요거를 예. 웨지우드가 왕실에 샬롯 왕비한테 납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를 이제 여왕의 그릇으로 하자. 그래서 퀸즈웨어라는 이름이 붙고 나서 웨지우드의 명성이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네. 근데 걔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스톤웨어예요. 경질자기가 아니고 아주 무거워요. 그렇죠. 무겁죠. 네, 네. 이런 분은 식기세척기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아예 식기세척기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릇을 사지 않습니다. 예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메달리온 그거를 또 표시인가. 이 정도면 그냥 박물관 하나 하시죠. 앞으로 좀 해볼까 하고 보았어요. 박물관에 꿈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어요. 저희가 그 저희 영상 중 인기가 많았던 구하우스 관장님도 네, 맞아요. 그분 이것저것 모으시다가 그 선생님도 사실 저희가 미술 작품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런 그릇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두 분을 소개팅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맥시멀리스트의 끝판왕 두 분이신데. 제가 빈둥님 10분께 나의 앤티크 그릇 이야기 보내드릴게요.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